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죠? 한 시간 반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 시간 반만. 또 내일 민법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틀 연속 제가 등장합니다. 자, 선점습득 발견이죠? 일단 요 문제입니다. 물건을요,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 유주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요거는 국유입니다. 국유.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라면, 이걸 우리가 선점의 대상이 된다.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선점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 부동산은 무주물이 없습니다. 다 뭐가 되죠? 국가 소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여기는 용어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있는 물건 유주물을 다시 둘로 나뉘어요. 유실물과 매상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주인이 있는 물건을 유실물이라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유주물을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발견하기가 곤란하기만 하면 다 뭐예요? 매장물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거 물론 매장물이지만 물 속에 있는 것도 뭐예요? 매장물이에요. 또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뭐예요? 매장물이에요. 따라서 매장물이란 땅 속에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물건을 다 뭐라 그래요? 매장물이라고 하고요. 둘다 전제는 뭐죠? 유주물, 주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유실물의 경우에는 6월 이상 공고를 하고요.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습득자나 발견자가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둘다 1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유실물은 1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요? 6개월만 공고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라고 올해 말씀드렸더니 올해 어떻게 해요?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교재 읽기 싫으시면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4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첨부라는 게 나오고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442페이지 이제 첨부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부합이 나와요. 일단 부합이라는 말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시험문에 나오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내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단 개념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부합이라는 말 뜻은 결합이라는 말입니다.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달라붙었는데 만약에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분리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이때는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면 부합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었어요. 분리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두 번째, 동산끼리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분리할 수 없네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것이 주된 것인지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뭐 하게 되냐면 공유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통 시험 문제 잘 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한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럼 뭐예요? X고. 동산끼리 결합된 경우에도 가액에 따라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이것도 뭐예요? X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달라붙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또 동산끼리 달라붙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동산끼리 달라붙으면 원칙적으로 누가요?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와 수목이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가져요. 이게 뭐예요?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땅이 갑의 것인데 을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 놨으면 요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누구 거가 돼요? 갑 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권원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뭔데 이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 그랬더니 내가 이 땅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을에게 임차권이 인정된다면 을에게 뭐가 존재하는 거죠? 권원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부합하지 않고 이 나무는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만 권원이 존재한다면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토지와 농산물입니다. 토지와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아주 확고한데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농작물은 누구 거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네 할머니가 갑의 허락도 없이 갑의 땅에다가 배추씨를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배추가 몽글몽글 기어 나오면 이 농작물은 토지에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아요. 따라서 허락도 없이 갑의 땅에 농작물을 경작했다 하더라도 농작물은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가 돼요? 을의 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한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이 결합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다만 요 달라붙은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요, 요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요. 자, 1층 건물이 있는데요. 1층 건물이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이 갑의 건물에다가 2층으로 뭘 했냐면 증축을 해놨어요. 그럼 이 증축된 곳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죠. 부동산끼리 달라붙은 거잖아요. 그때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이 되니까 을이 증축했다 하더라도 2층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갑의 것이 되는 거죠. 다만 이 증축된 부분이 뭐가 있다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독립성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출구의 독립이에요. 만약에 2층 올라가기 위해서 1층을 통해서 올라가면요. 이건 뭐예요? 부합한 거예요. 근데 만약 2층이
별도의 독립된 출구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뭐죠? 뭐 하자는 거예요? 부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누울 거가 돼요? 을 거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꼭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뭐 외우셔도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443페이지 우측에 호나라는 게 나와요. 우측 하단에 뭐죠? 3번에서 호나. 호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혼합이에요. 섞였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물건끼리 혼합돼가지고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어요. 그때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문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누가 갔습니까?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공이 나오거든요. 가공은 말 그대로 뭐예요? 가공이에요. 가공물은 누가 갖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가공을 통해 가지고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누가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444페이지 오시면 공동소유가 나옵니다. 이 공동소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공동소유도 아까 했던 취득시효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냅니다. 아주 잘 내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뭐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표를 먼저 그리는데 이 표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표를. 공동소유가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라는 게 있고 합유라는 게 있고 총유라는 게 있어요. 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다. 그 다음에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다. 두 가지를 뺀 나머지 기타 공동 소유가 공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조합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개념을 했죠. 어떻게 했죠?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기억나시죠? 저 엊그저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합에서 우리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합이 뭐였냐면 동업자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일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서 가장 중요한 예가 뭐냐면 교회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동업을 하게 되면 같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기 때문에 동업자들은 뭐가 돼요? 조합이 되고요. 교회는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만 뭔 하지 않아요?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조합, 동업자의 소유 형태는 뭐예요? 합유. 교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예요? 총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유가 뭐죠? 공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공유의 예들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중 공유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조합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빼면 되는 거고 다음 중 공유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조합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찾으면 되는 거죠. 공유는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외울 수가 없으니까 공유는 뭐죠? 기타 공동소유다. 원칙적 공동소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징지를 보는데 첫째, 지분이 있느냐. 공유는 지분이 있고요. 합유도 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총유는 지분이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회를 예를 들면은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란 얘기죠? 총유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대전으로 이사오게 됐어요. 그동안 낸 헌금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교회 재산 중에서 555분의 1은 뭐죠? 제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사 가게 됐습니다. 555분의 1에 대해서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 때문에 가장 그 말이 많은 게 최근에 뭐냐면 그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지금 순복음교회 그 조윤기 목사님은 지금 어떤 상황, 순복음교회가 신도 수만 놓고 봤을 때는 세계 최대 교회래요. 신도 수만 놓고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윤기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해요? 온 생계를 다 바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자꾸 그 교회 측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라는 압력을 받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나가면 땡이에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분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셨겠죠? 그죠? 내 교회다, 그죠? 내 교회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놈들이 나이 들었다고 어떻게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한 푼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부인하고 아들을 이용해가지고 교회 재산을 뭐죠? 좀 빼돌리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뭐죠? 횡령죄로 고발이 돼가지고 국민일보 회장이죠. 그 아들이, 그죠? 그 아들 뭐 구속되고 막 부인도 막 구속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교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죠? 총유인데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분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열심히 교회를 읽어놨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뭐예요? 나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목사님 뭐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드릴게 뭐 이 정도는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분 생각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교회를 뭐죠? 뺏긴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 없다. 그죠? 그냥 특징지를 보는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합유는 동업자예요. 그죠? 그러면 합유 지분이 처분되면 동업자가 바뀌죠.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하고 둘이 포장마차 하기로 했어요. 동업하기로 했어요. 왜 했냐면 이놈이 잔치국수를 진짜 맛있게 말아가지고 이놈하고 포장마차를 하기로 했는데 이놈이 합유 지분을 팔아먹고 다른 놈이 제 동업자가 됐는데 이 자식은 잔치국수는 커녕 라면도 못 끓이는 놈이에요. 이러면 뭐 하지 못해요?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합유 지분은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은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동업자가 바뀐다는 말이니까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합유 지분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합유는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장마차를 잘라가지면 더 이상 뭐하지 못해요? 장사 못하는 거죠. 따라서 동업관계가 파기되지 않는 한 합유물은 뭐하지 못해요? 분할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유 지분은 당연히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총유는 아예 뭐가 없어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뭐 지분을 처분한다, 분할한다, 상속되는 것은 아예 뭐죠? 문제되지 않겠죠. 이것도 좀 우리가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대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업이 여러분 아시는 기업 중에 있어요. 어디가 동업이었죠? 그죠? LG였죠, 그죠? 럭키 금성 그룹이 동업이었습니다. 럭키 금성. 그쵸? LG 그룹이. 근데 구씨 집안하고 허씨 집안하고 동업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LG 그룹의 그 회장은 대대로 누가 하고 있냐면 구씨 집안이 하고 있고요. 허씨 집안에서는 단 한 명의 회장도 배출하지 못했어요. 지분이 거의 1대1이에요. 이 양반들이. 그 반씩 내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창업주인 이분이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사망하시게 돼. 그러면 보시면 하기 전에 그럼 구씨하고 허씨는 뭐죠? 동업이니까 둘이 뭐인 거예요? 조합인 거예요.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뭐예요? 법인이지만 이 두 분의 그 가족들만을 놓고 보면 뭐예요? 조합인 건데 이 양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조합의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어요? 합유 지분이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분의 그 유가족 분들은 무엇을 행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경영권 행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합유 지분이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왜 그렇게 해놓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하고 저하고 포장마차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자식은 없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다섯을 모은 꼬마 아들이 있는데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합유 지분이 상속돼 버리면 다섯을 모은 꼬마 제 아들이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막 꼼짝 웃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따라서 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업자적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들이 피해보나요? 아니에요. 제 아들은 그 대신 제가 낸 돈에 대해서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보상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합유 지분 자체가 뭐 되진 않아요? 상속되진 않는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그 지분에 대해서 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은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보자고요. 그러니까 상속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동업자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뭘 요구하게 되는 거죠?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요. 보상의 결과 탄생한 그룹이 뭐예요? GS그룹이다 이거죠. GS그룹의 회장님은요. 허씨세요. 이 양반이 지금 정경련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합유 동업은 뭐예요? 합이고 지분 자체가 뭐 되진 않아요? 상속되진 않지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허씨 집안에서 뭘 요구하게 돼요?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씨 집안에서 뭘요? GS그룹이라는 기업을 먼저 띄워주게 되는 거죠. 아, 부럽적이죠. 조상 잘못 나 잘만 나면 그죠. 우리 조상님들은 뭐 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그 둘이 두 분이 뭐 하셨냐면 제가 옛날에 그 여기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 교육받을 때 교육받은 건데 이 양반들이 동동그룹으로 장사를 하셨어요. 동동그룹으로.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지게에다가 항아리 얹어놓고 항아리에다가 동동 화장이죠 화장품 있죠. 동동그룹을 이렇게 지고 다니면서 동동그룹을 둘이서 두 분이서 동동그룹을 팔고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았대. 그래서 이제 동동으로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바가지로 이제 퍼서 준 거예요. 바가지로 퍼서 줬는데 요 창업진 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일제시대입니다. 아들인데 이분은 좀 배우셔가지고 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들이. 이분이 2대 회장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이제 아들을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서울에서 동동금으로 장사를 해보니까 이걸 퍼서 주니까 이거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소학교 선생님인 아들이 일본에 플라스틱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일본에 그거를 그 좀 어떻게 도입해가지고 쓰면 동동그루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용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면 네가 한번 일본 가가지고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 양반이 뭐죠? 일본에 가셔가지고 플라스틱 성형하는 뭐죠? 기계를 들여와서
플라스틱 뭐죠?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예요? 럭키 화학이고 그 럭키 화학이 뭐 지금까지 커서 뭐죠? LG 그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동 구름모 하다가 이분들은 뭐죠? 돈벼락을 맞으신 거예요. 그죠? 어휴, 부러워요. 그죠? 아무튼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조물에 관한 문제인데 이 목조물에 대해서 합유든 공유든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합니다. 또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 행위는 합유든 공유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합니다. 또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합유든 공유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X.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뭐에 대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유란 기타 공동소유를 말하는데 지분도 있고 지분의 처분 자유고 분할도 자유고 지분이 뭐가 돼요? 상속이 되고요.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계량행위는 지분의 가반수로 처분 변경은 뭐죠? 전원의 동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합유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데 특징은 지분은 있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분할할 수 없고 합유 지분이 뭐 되진 않아요? 상속되진 않고요.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무엇과 똑같죠? 공유와 똑같고요. 총유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요? 총유인데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고요.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꼭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를 볼게요. 자, 교재 보시면 6 공동소유에서 공유가 나오죠? 의 나옵니다. 기타 공동소유고 공유 성립해가지고 공유 예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굳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공유 지분 해가지고 가 지분의 비율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나 지분의 내용에서 1번 소유의 비율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데 읽어보면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공유 지분이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 지분이 50%다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 50%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라는 얘기죠. 다만 중요하실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결합하는 겁니다. 자, 공유 지분이란 공유란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적물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랑 일단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고 2번 지분의 처분 주장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3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인데 읽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공유자는 공유물의 어디를요?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왜 공유물의 전부라고 해놓은 거예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의 일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요? 전부를 사용 수익한다는 개념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번에 그 지분의 탄력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갑이라는 갑과 을과 병과 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지분은 각 3분의 1씩인데 갑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만약에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이 될 텐데 상속인이 없으면 을의 지분은 누구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이때는 갑과 병이 을의 지분을 뭐 하게 되냐면 흡수를 해서 이제는 갑과 병의 공유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뭐였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인이 없어요.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가 그 사람의 공유 지분을 뭐 하게 돼요? 흡수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4번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자 다시 보시면 공유지분이란 소유권에 대해선 일부예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분이 50%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은 50%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 따라서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 청구는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왜 전부에 대해서 청구한다고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은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실제로 이거 가지고 사례를 한 네 가지 정도를 좀 분석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분석을 해보고 끝낼 건데요. 자, 생각을 해보죠.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뭐예요? 2분의 1씩이에요. 근데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랬을 때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갑은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을과 함께 반환 청구해야 되나요? 단독이죠. 왜냐하면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돌려받는 것은 보전행위이고 보전행위는 뭐죠? 단독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갑은 2분의 1만 반환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건가요? 전부죠. 왜냐하면 목적물에 대해서 공유 지분은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이 그동안 누린 이득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싶고요. 또 병이 불법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거든요. 요거는 전부가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면 2분의 1만 하는 거다. 왜냐하면 소유권에 대해선 일부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전부에 대해 송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이 관계를 좀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해가지고 관리보전에서 또 나와있죠. 관리행위 이용계량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보존행위는 각각 단독으로 하고요.
4번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해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고요. 4번 공유물에 관한 부담은 당연히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는 건 상식적이고요. 5번 공유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이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기억하시면 또 이 부분이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5번 부분은 뭐죠? 모르시는 게 더 나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정확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6번 공유물의 분할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죠. 공유물의 분할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분할하고자 할 때 분할은 뭐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을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우리가 뭐죠? 형성권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공유물 분할하자라고 청구할 때는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형성권 하면서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인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었잖아요. 그때 뭐죠? 분할 청구권도 뭐라고요? 형성권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따라서 을은 분할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뭘 협의하는 거예요? 방법을 협의하는 겁니다. 분할할지 말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 분할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현물 분할과 그 다음에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과 그 다음에 대금 분할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갑과 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분할하자 그러면 을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협의를 했는데 요렇게 갑이 갖고 요렇게 을이 갖자라고 실제로 그 땅을 잘라 가졌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현물 분할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갑이 요 땅 전체를 갖고 그 대신 을에게 가격으로서 배상해 주기로 하면 이게 뭐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고요. 만약에 제3자에게 팔아먹고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갑과 을이 나눠 갖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대금 분할이 돼요. 나중에 계약법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현물 분할은요 법적 성질이 교환이고요.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법적 성질이 매매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아직은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외우기라도 해야 되겠죠? 기억해 두시죠. 그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럼 이제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재판상 분할이라고 하고요. 재판상 분할도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주의하실 것은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청구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뭐를 청구하지 못해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못해요.
자,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협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신 을에게 돈으로 떠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무슨 분할인 거예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잖아요.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으로 안 줘요. 그래서 을이 법원에다가 재판사 문화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사 문화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청구하는 거예요. 가격 배상으로 한다라고 이미 뭐가 이루어졌어요?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굳이 재판사 문화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럼 돈을 못 받느냐? 받는다. 법원에다가 뭘 청구하면 돼요? 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더라도 재판사 문화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교재 보시면은 자 447페이지에 가 공유물의 분할은 뭐죠? 자유롭다. 그 다음 이해가지고 분할을 제한하는 것 가능합니다. A. 분할 금지 특약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 넘지 못하고요. 또 금지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불분할 특약은 가능하고 불분할 특약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 넘지 못해요? 5년 넘지 못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 그것이고 비법률의 규정은 보실 필요가 없고 나 분할의 방법 해가지고 1번 분할의 청구에서 A번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충고록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하게 되고 4번 분할의 효과 해가지고 1번 공유자 사이에 뭘 부담합니까?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449페이지부터 뭐가 나와요? 합의가 나오고 한 장 더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초유가 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되 설명드릴 게 없어요. 다 한 거예요. 여기 밑에 정보.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라고요? 합이고 지분은 있지만 지분을 처분하려면 뭐가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분할할 수 없고 상속이 안 되고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마찬가지로 똑같다. 총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용익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